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무어 오디오입니다. 피치 스텝, 얘는 피치 시프팅, 그리고 하모닉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딱 보면은 옥타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돌리는 게 있어요. 서브, 업, 서브랑 업 같이 있는 거. 센서랑 스위치, 아, 하모닉. 이런 게다 있네요. 안에 한번 까서 볼게요. 와, 뭐가 안 들어있긴 하네요. 네. 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오, 이거 와우랑 다르게요. 여기 안에는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센서로 작동이 돼요. 무게감으로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무게로 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버튼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해주는 게 여기 이 센서나 스위치. 이걸로 무게나 아니면 버튼이냐,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옥타브. 그렇네요. 아, 이게 세 가지가 걸리네요. 서브, 업, 그리고 서브랑 업 같이 하는 거. 하모니 버튼 있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좀 재밌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와우보다 500g. 네. 와우보다 훨씬 가볍죠.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일반적인 크롬 이펙터? 네, 그 정도 무게.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얘 진짜. 무어에서 나온 볼륨 페달도 써봤고요. 왜? 와우도 써봤는데, 너무 작아. 네, 너무 작아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만들지? 아, 베일톤에선 있어요. 아, 그래, 이 정도? 아, 그랬나? 베일톤에 와우. 와, 나는 이 정도 크기가 진짜 딱 좋아요, 너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손바닥 딱. 와,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그 모양도 모양이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해놨고요. 아, 근데 고무판도 뭐 그냥 되게 뭐그 촉감도 되게 좋고요. 괜찮네요. 밟을 때. 네. 자, 얘는요, 피치 시프팅 기능하고요. 하모나이저 효과가 사용할 수 추가된 거죠. 있는, 예. 네. 그 둘을 갖춘 이제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피치 스텝이니까 네. 좀 눈썰미 있으신 분은 이름만 들어도 용도가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 이게 무어 오디오가 또 공간계로 조금 많이 했잖아요. 예. 그뭐 모듈레이션도 아, 굉장히 많이 기가 막히네. 나오고요. 네. 이런 와중에 그런 뭐 공간계 알고리즘 설계를 토대로 이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은 얘는요. 안에 있는 풋스위치가 없고요. 이제 무게로 전달이 되고요. 뭐 센서로 작동이 센서로 할 돼요. 수 네네. 있고요. 쿡 켜서 꽉 눌러서 스위치로 작동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흡야 됐다 하면은 들어왔어요. 양쪽에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이게 온. 온이 된 상태죠. 그리고 이거 잠깐 옆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을. 여기 이제 네. 네, 얘 노브가 쫙 보시면요. 있죠. 이제 옥타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아, 우선 이거부터 해드려야겠네요. 여기 보면요. 서브랑 업이랑 그리고 서브 업다 동시에 가능하게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요. 서브만 있는 건요. 1옥타브 아래로. 네, 1옥타브 아래를 이렇게 옥타브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네. 예, 올리면 이건 1옥타브 또 위죠, 이거는. 네. 자, 그리고 업은요. 그 옥타브 플러스 원입니다. 내리면 좀더 올리죠. 옥타브 올라갔죠, 지금. 올라가 있는 지금 원음은 안 나오고 지금 그 올라가 있는 시프팅된 음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리고 위로 또 하면은 서브랑 업 같이 하면 이거 2옥타브까지도 가능합니다. 내려갔죠? 한음만 쳐볼래요? 네, 이런 피치 시프팅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릴 게 여기 보면은 하모니 버튼이에요. 하모니 버튼이죠. 네. 이거를 누르면.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스위치가 스위치로 되어 있잖아요. 네. 스위치에서는 이 스위치를 작동하는 거예요. 눌러주면 원음까지 같이 가죠. 원음하고 그리고 시프트된 그런 다른 음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하모니 스위치고요. 이게 이거 버튼을 누르기가 좀 힘들 때가 있으면은 버튼을 해제를 시키고 여기 보면 센서라고 있어요. 센서 쪽으로 바꿔주시고 정해놓고 자기가 이 음을 좋아서 이 연주 때 사용해야겠다 싶을 때는 그냥 이걸로 스위치만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그 누르는 그 시간 타이밍에만 얘가 작동을 해요. 뛰면?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게 무게로 센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발로 그냥 살짝만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세게 안 눌러도 되니까 무게로 살짝만 작동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데. 그 옥타브가 가질 수 있고 와빙 페달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다 집어넣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복잡한 그런 기능이 아니라 뭐. 한 옥타브랑 두 옥타브까지 그냥 거의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옥타브 정도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운드는 원음 사운드에 그렇게 위버되지 않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좀 더 풍부한 뭐 저음의 서브 음이라든지 아니면 하이의 업 음이라든지 그냥 옥타브만 갖다 놓은 것보다는 훨씬 재미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면 그냥 켜놓고 아까 전에 여기 센서 아니고 스위치로 이렇게 켜놓고 그냥 사용하시면 아예 그냥 켜 박 이렇게 하면 켜지니까 네. 뭔가 진짜 세련된 사운드가 나오죠. 좋다. 이게 이건 진짜 진짜 잘 맞는데 이건 또 얼마나 하죠 이건? 얘가 얘는요 한 148,000원. 와 이거 15만 원 좀 안 되네요. 와미 페달보다 이게 더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볍고 작고. 네. 가볍고 작고 조작도 효과도 간단하고, 다 있고 조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밟으면 되는 거 있고 페달로 조절하는 거 있고 그렇죠. 아, 잘 만드네. 센서랑 스위치가 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할 때 편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잘 만들었다. 무어디오는 뭐 이렇게 레드 트럭이 무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 아, 그렇죠. 다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시리즈별로 트럭이란 트럭은 다 갖고 싶고 뭐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다 갖고 싶고 그렇지 와미 같은 거 다 갖고 싶고 다 갖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셀렉터로 이렇게 무어만 또 고집하시는 분들도 요즘 또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미니 무어 세트로 만들어서 팔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어 이제 전용 페달보드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조합 잘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또 자기가 셀렉트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비싸지가 않으니까 우선. 비싸지가 않으니까. 네, 하나하나가 뭐 10만 원대도 있고 뭐 10만 원 후반대도 있고 차라리 뭐 7, 8만 원대도 있어요. 그때가 제일 많아요. 9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네. 웬만한 멀티보다도 훨씬 더, 네. 훨씬 더. 훨씬 사운드, 이 하나하나 사운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뭐 좀 실용적으로도 네. 굉장히 사용이 가능하고 하니까. 아, 그럼. 너무 귀엽네요. 얘. 네. 네. 자, 그러면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저는 시청자 한 줄평 드릴게요. 얘는 디지텍 이펙터 잼맨 딜레이. 얘 그 버튼 되게 많았던. 네. 딜레이와 그 루프가 결합된 그 위에 네 줄 위에 그 네 개는 딜레이였고 아래 네 개는 루프 그였던 네 그거였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원맨 밴드 애슈. 원맨 밴드 애슈는 또 뭘까요? 원맨 밴드 애슈. 네, 원맨 밴드 애슈. 아, 이거 아닌가요? 예, 그럴 네. 수도 있고요. 한 줄평으로 잼맨이잖아요. 네. 이거를 잠만. 잠만. 점점점 잼맨이 딜레이를 만나 솔로 탈출했다고? 이렇게. 잠만. 네. 잠깐만 뭐 이런 데 잠만 네. 진짜 너무 억지다. 아 이거 원맨 밴드슈 원맨 밴드슈 잠만 잼맨이 딜레이를 만나 여자친구 솔로 탈출했다. 야 그 세 개가 다 억진데. 네 억진데 저희 그냥 상품 드리도록 선물 드리겠습니다. 원맨 밴드슈 네. 님에게 선물 억지로 드리겠습니다. 네. 억지로 아우 네. 드릴까? 아우 드리게요. 네. 억지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모 오디오랑 함께 해봤는데 한 줄평 주시죠. 모 오디오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야 이렇게 너무 저가로 막 만든 거 아니냐 그 보존자 정신이 있는데 지금은 보존자가 아니라 모 오디오는 이제 수성에 들어갈 때입니다. 작은 거인의 외침? 아. 네 보여드릴게요. 네. 뭔가 좀 애기가 앙앙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거 이제 크기는 무어 오디오가 스탠다드 같고 맞아. 이런 애들 너무 커. 맞아. 좀 뭔가 어른 느낌이고요. 네, 그냥 좀 얘네들 IT 회사 같은 좀, 느낌. 그냥 좀 신생 뭐 좀 그렇죠. 빠릿빠릿한 것 같고 이게 둔하잖아요. 아이, 얘네는 얘들 뭐냐 이게 뭐 이렇게 커. 지금 TS9한테 지금 크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네, 지금. 뭐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튜너 저거 뭔데 저렇게 커요? 저. 폴리튜너 아 그렇죠. 튜너는 한 줄이면 되잖아요 요즘에 한 줄이면, 이렇게 한 줄이면. 와 참 그렇습니다. 자 저게 케이크 때 마치 할 말을 잃으셔가지고 저게 커 보이니 이게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작고 크기의 문제보다는 네. 안에 들어있는 이제 충실해야죠. 이렇게. 그렇죠. 어떤 사운드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그리고 어떻게 또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오냐. 그렇죠. 접근성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성비는 이미 네. 깔려 있는 네. 거고. 깔려 있는 거고. 그 기본이고. 네, 맞습니다. 케이크 때 와인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대? 몇? 8.5. 9.0. 네. 9.0. 네. 얘가 우선은 멋진 사운드나 뭐 이렇게 서브 해가지고 베이스 음하고 좀 조합해서 할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옥타브를 잘못 쓰게 되면 좀 하모나이즈 좀 잘못 쓰게 되면 좀 버리죠. 약간의 그런 느낌들이 좀 오바죠, 오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퀄리티적으로 너무 좋고 사운드 면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좀 고득점을 받은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모 오디오의 얘 누구였냐? 피치 스텝. 네, 피치 스텝과 함께 해봤고요. 또 모 오디오는 항상 기대가 되는 그런 이펙트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음에 또 모 오디오가 나오면은 또 기대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썬탐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